네. 네. 그렇군요. 네. 그 재밌었어요. 그 댄스 형들이랑 가서 춤추고 놀고. 네. 아무래도 음악을 들으러 네. 가시는 거죠. 가만히 계셔도 너무 많은 여자분들이 쳐다봐서 좀 불편하실 것도 같습니다. 뭐 그런데 간 거면은 그렇게 놀러 간 거니까 그렇게 쓴 건 아니죠. 야 역시 정말 남성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김현중 씨네요. 이제 더 이상 개의치 않으시는가 봐요. 네. 예전에는 물론, 그래도 좀 수줍어 네. 하시고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개의치 않아 하는 것 같아요. 네. 참 멋진 변신입니다. 새 곡을 통해서 김현중 씨의 새로운 모습 많이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자랑만 실컷 한다고는 했는데 나름에도 네. 고충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작품 그죠? 만들기까지. 네. 솔로 앨범이 이제 윤아 씨는 이제 솔로로 데뷔를 해서 네. 이제 처음에 느꼈겠지만 그룹에서 이제 솔로로 전향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냐면은 다섯 명이 하는 안무를 이제 다섯이 할 때는 안무할 때도 조금 내가 앞이 아닐 땐 조금 힘 50%만 주면서 힘을 아껴뒀다가 또 내 파트 때는 쓸 수 있는데 솔로라는 게 힘든 게 또 이게 퍼포먼스 곡이고 또 라이브도 요즘 라이브 시대니까 라이브도 소화해야 되고 하니까 체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이 춤을 추고 나면 노래가 안 돼갖고 라이브 연습하는데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댄서분들이 고맙게도 네. 일주일에 축구를 세 번이나 같이 해주시고 네, 그랬기 때문에 어렵게 라이브를 완성시키지 않았나. 일주일에 축구를 세 번 해주신 덕분에. 네, 정말 헬스하고 축구하고 운동을 계속 생활하시면서. 네, 그래서 지금 정말 노력하면 안 된다는 게 없는 게 느낀 게 네, 정말 녹음할 때도 제가 오랜만에 가수를 하는 거여서 네. 목소리 톤을 못 잡았었어요. 그것 때문에 고생이 많았었고 네, 많은, 이 앨범을 위해서 많은 분들, 뭐, 노래, 보컬 선생님도 그렇고, 네. 뭐 안무 단장 형, 안무 댄서 형들, 많은 스태프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되게 좌절을 많이 했었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러면서. 아이고. 네. 네. 그럴수록 열심히 해서 이겨낸 앨범입니다. 아, 참, 이기적이시네요. 이렇게 멋지신데, 마음까지 너무나도 겸손하시고. 아니에요. 모든 스태프들의 공으로 돌리시는 김현중 씨 멋진데. 솔로 앨범 준비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웠던 부분이랄까, 예상됐던 고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상됐던 고충은, 일단, 더블 S501에 대한 이제 후광이죠. 뭐 그때보다 더 잘해야지 솔로로 성공을 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네. 또 워낙 더블 S501 할 때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네. 또 퍼포먼스나 이런 것도 더블 S501 할 때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그거를 뛰어넘기 위해서 정말 더 피나게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는 김현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런 걱정은 접어주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윤아 씨도 그렇고 네. 항상 앨범을 낼 때 그냥 걱정부터 앞서는 네. 그런 게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앨범 내는 가수 입장으로서는 맞아요. 네. 참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니면서 더블S501 멤버들을 마주치게 되면 되게 반갑고 그러시지 않나요? 네, 네. 제가 이제 영생이랑 활동 시기가 겹쳤어요. 네. 신기하게. 그래서 대기실도 뭐 같은데 주시면 되게 좋겠고 네, 그래요. 뭐 아는 사이니까 또 옷 갈아입을 때도 좀 편할 것 같고 네. 또 그런 게 있군요, 남자분들은. 네. 참. 좀 전에 들으셨던 노래 중에서 한 곡 풀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발이라는 곡 듣고 올게요. 네. 술에 취해서 I cry 너희 집 앞에서 너를 기다려 불이 꺼진 집으로 들어가는 그와 너를 보고 숨이 막혀서 눈을 맞추고 그를 안고 잠이 들 네가 너무 미워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서 있어 난 오직 너
못하게 붙잡고 있을래. 내에서 모두 씻겨서 이별은 그 기억들이 사라지게 하고 싶어. Yeah. 내 아픈 눈물들을 내려가. 꼬라지 하고는 톡톡 튀는 명대사들의 흥행과 발랄한 재미로 가득 찬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 환상의 커플. 5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대학로 동승원에서 뮤지컬로 돌아온 나상실과 장철수를 만나보세요. 뮤지컬 환상의 커플. 우리는 혼자일까요? 이 넓은 우주에서 말이죠. UFO와 외계인의 존재를 체험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4월 21일부터 서울 능동 어린이회관 특별전시관, MBC 영국사이언스 뮤지엄 외계과학전시회,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이 함께합니다. 새벽 4시요? MBC 조PD의 새벽다방 듣습니다. 일하면서 새벽다방 들어요. 방송 들으면 옛 생각 많이 납니다. 아니, 자기가 MBC 간판 PD래요. 네, 4시에는 새벽다방 재밌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얘기하실 그날이 올 때까지 조PD의 새벽다방 열심히 하겠습니다. Some people run. 안녕하세요, 나문이에요. 아련한 추억들, 50년 시간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매주 목요일 밤 11시 5분 MBC TV 다큐멘터리 타임. 95.9 MBC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아. Oh yeah.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듣고 싶은 별빛 목소리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윤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별밤 윤하의 단식원 단독진행 식은땀 나는 원맨쇼. 오늘 윤하의 단독진행을 보면서 식은땀 흘리고 계신 단식원의 첫 번째 초대 손님 김현중 씨와 함께